두 마리가 어미와 함께 날았다. 그렇게 얼떨결에 낙하하는 두 마리. 나란히 땅으로 착지하는데 잠시 혼란스러워하는가 싶더니 쪼르르 달려가는 두 녀석. 어미는 뿔이 나게 새끼들을 한쪽으로 몰면서 챙기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쫓아 기특하게도 한자리에 모여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녀석들. 한편 둥지에 홀로 남은 막내는 이 모든 상황이 겁이 나는지 연신 울어대고 있는데 그 모습에 애가 타는 어미 끊임없이 울며 새끼를 부르고 있었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다시 구멍 앞으로 간 막내. 어미의 울음소리에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과감하게 작은 날개를 파닥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뒤늦게 용기를 낸 막내의 힘찬 비상. 그렇게 어미의 소리를 쫓아 본능적으로 몸을 날린 녀석들. 막내까지 모두 네 마리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스티로폼 위에 떨어진 녀석. 아이고, 아직 얼떨떨한 것인지 계속 울어대는데 그것도 잠시. 금세 정신을 차리고 총총총 식구들을 향해 달려가는 녀석. 이를 지켜보다 어미가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미의 소리를 쫓아 잘도 찾아가는 새끼들. 작은 발로 아장아장 그렇게 줄지어 이동하는데 거리를 홀보하는 원앙 새끼들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 집중. 예상외로 유동인구가 너무도 많은 대낮에 시작된 원앙 가족의 이소. 어미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끊임없이 새끼들을 부르고 있었다. 갓 태어난 작은 새끼들에게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심 한복판. 녀석들은 필사적으로 어미의 소리를 쫓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부지런히 향해가고 있었다. 새끼들을 점점 도로 쪽으로 유인해가는 어미.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 하지만 번잡한 도로, 시끄러운 소음에 새끼들도 어리둥절 동요하는 것만 같은데. 총총걸음으로 길 한복판을 질주하기 시작하는 네 마리. 한편 사람들이 몰려들자 어미는 이소를 서두르려는 듯 더 크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어서 어미 곁으로 가고 싶은 것인지 새끼들도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때 새끼 원앙의 이소를 돕기 위해 급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 드디어 새끼들은 큰 길로 접어들었는데 차가 오가는 확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당황한 새끼들. 우왕좌왕하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한다. 턱을 넘어 자동차 옆으로 몸을 숨기며 이동을 서두르는 새끼 원앙들. 천연기념물 원앙 가족의 안전한 이수를 위해 차량 통제가 시작되고 그때 저 멀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어미. 갑자기 하늘을 크게 돌더니 6차선 도로 건너편으로 날아간다. 이제 이곳으로 넘어오라는 신호인 것 같은데 쏜살같이 달려가는 새끼들. 거의 차도 코앞까지 다다랐다. 차 막아주세요! 차 막아주세요! 속도를 높이는 새끼들을 보며 다급히 차량을 막아서는 경찰관. 그렇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새끼 원앙들은 드디어 그 작은 발로 줄지어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했다. 말에서 깨어난 지 이제 겨우 하루.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토록 아찔한 순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어미의 소리를 쫓아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경이롭기만 한데 그렇게 드디어 건너편 인도에 도착한 새끼 원한데 서둘러 불 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간다 애들. 다행히 네 마리 모두 큰 탈 없이 와주었다. 대견하기만 한 녀석들. 무사히 건너온 새끼들을 반기며 어미는 그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자, 이제 커다란 돌덩이들을 지나 녀석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